자, 여러분들 4회차입니다. 와, 다들 멍해요 이제. 저희도 멍하고 이제 저기 우리 형님들도 이제 멍하고 이제 구름까지 피면서 형 신발 예쁜데요? 예쁘지? 네. 정글에서는 요 정도 입어줘야지. 그래야지 정글 오지탐험 잘했었단 말이야. 버프 받는단 말이야. 오늘 다양하게 다 잡을 수 있나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가자, 가자, 빨리.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빨리 가자. 와, 역시 옷을 입자마자 발견한. 와, 씨. 와, 여기 아저씨가 다 받아주셨는데 어제 잡은 게 암컷, 이번에 수컷이네. 수컷이, 오, 더 크다. 야, 이거 미쳤다. 봐봐, 이게 입자마자 이게 버프가 있다니까 이게. 자, 오늘 초점은 낚시입니다. 자, 그런데 모니터 트랩 그래도 한번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계속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언젠가는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스콜, 이제 소나기 같은 게 내리는 굉장히 우기 시즌인데도 저희가 있을 때는 스콜 한 번밖에 안 오고 너무 지금 운이 좋은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모니터 트랩 확인하러 이제 산에 들어갈 건데 오늘은 왠지 느낌이 좋아요. 버프 받았잖아요, 버프. 오늘 진짜 나올 것 같아요. 진짜 트랩에 모니터가 실제로 걸렸었는데 그 올가미랑 이제 나무로 이제 땅에 박아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잡혔는데 다 뜯어갔대요. 그러니까 힘이 너무 세가지고. 그래서 좀더 보강을 해서 새로 설치했다고 하는데 여기 모니터가 눈으로 보면은 그래도 종종 보인다고 해서 좋은 포인트에 설치했고요. 헬로우. 사랑해요. 헬로우. 아, 없다. 트랩인데 이게 모니터 트랩이거든요. 여기 올가미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긴 다른 포인트거든요. 설치한 지 지금 좀된것 같아요. 생선이 좀 썩어 있네요. 와, 엄청 큰 나무네. 모니터 하우스? 그러네. 여기 땅을 팠어요. 이니 와스 파스티 디 텀바티 니 바, 그지니 텀바티. 와, 우리 모니터 형님 한 마리만 잡아주세요. 와, 두 번째 트랩인데 두 번째 트랩도 꽝이다. 이거거든요. 올가미가 깔끔하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트랩인데, 왜? 브로콘? 부러져 있네. 아, 부시고 도망갔네. 이게 모니터가 힘이 세가지고 우리 모니터 형님이 진짜 장인의 손길로 만들어 주셨는데 모니터가 좀더 셌던 것 같아요. 와, 굴이 있다 진짜. 모니터 굴입니다 여러분들. 와, 여기가 확률이 제일 크다 해서 또 여기다 트랩을 즉흥적으로 바로 설치하시네요. 와, 진짜 어떻게 사서든 잡아주려고 너무 고맙네요. 막 이것저것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강이나 호수에 가서 낚시를 할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열대어들이랑 또 가물치가 또 그렇게 많이 살고 있대요. 더군다나 여긴 슬라이시 섬이잖아요. 이게 슬라이시 섬에서만 서식하는 굉장히 고가종의 새우들이 많다고 하는데 통발을 던져서 한번 잡아볼 겁니다. 만약에 잡히면 먹어볼 거예요. 자, 통발은 3개를 가져왔어요. 종류별로 3개 가져왔고 뜰채까지 준비 완료. 근데 여기서 거리가 꽤 있어서 아마 차를 타고 이동할 것 같아요. 헬로우. 여기 보니까, 와, 잉어네. 코이 코이 잉어랑 군붕어랑 있네. 아, 군붕어들이 있네. 잉어. 우와. 아, 이걸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들 여기 저희가 낚시하러 가기 전에 이게 찬나가 있다길래. 오, 야. 이게 뭐가 있구나. 진짜 거북이네. 아, 이게 그 암보니아인가? 뭔가 어떤 터틀인데? 암보니아? 거북이랑 뭐 가물치랑 파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직접 와서 뭔지 보고 저희가 자연에 가서 잡아보려고 잠깐 구경 왔습니다. 길리. 아, 그리고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진짜 색깔이 이쁘네. 여기서 보통 다 식용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 혹시 못 잡을 수도 있으니까 한 마리 샀어요.
여기가 3만 루피아니까 대략적으로 얼마지? 3만 루피아 하면 한 2천원 정도. 자, 3만 루피아에 샀습니다. 한 마리 낚시로 잡긴 할 건데 못 잡으면 안 되니까 먹기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오, 야, 내가 보고 싶었던, 오, 어디 갔어? 내가 좋아하는 점핑 스파이더다. 오, 예. 야, 우선은 낚시가 급선무라 저희 이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Let's go fishing. 전화하고 하는데 지금 잠수 탔나 봅니다. 표정이 안 좋아요. Where is your friend? 만났어요. 미스터 찬나래요. 오, 쉣. 여러분, 지금 다 같이 갑니다. 우리 찬나 프렌드. 같이 갑니다. 아, 성공했다. 아, 괜히 사왔다. 와. 와, 이게 수륙 양용 절차도 아니고. 안절이네? 괜찮나? 오, 스위밍카. 스위밍카.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이제 도착을 했는데, 아, 아직도 통발 던질 시간이 없어요. 와, 여기 진짜 있게 생겼다. 좋은데? 자, 여러분들. 자, 이곳이 바로 찬나 가물치가 사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 물어보니까 이게 슬라이시에는 찬나 자체가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대요. 아까 제가 샀던 게 한 30cm 정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막 다 커봐야 한 50cm 되지 않겠습니까? 와, 근데 여기가 지금 수소곤충들도 많고 물고기도 많을 것 같아요. 여기 물배추, 부레옥잠 되게 많고 되게 유영할 수 있고 물 흐름이 없어요. 그래서 가물치가 좋아하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오, 한번 테스팅 한번 해보시죠. 오, 멀리 날아가네요. 물결 주고 천천히 하고 화면에 와서 팍 문다고 하는데 뭐 입질 같은 거 없었나요? 한번? 네, 아직. 보통 가물치가 여러분들 이런데 불회옥잠이나 수초 아래 있죠. 한국에서는 말풀이라 하는데 그런 말풀 아래에서 얌전히 있는 그런 친구들이요. 그래서 여기 위에 뭐가 이렇게 올라가면 퍽 하고 먹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 위에 떠 있는 거, 그러니까 프로그 루어라 해서 개구리 모양인데 저걸로 잡으면 돼요. 물에 붕 떠 있습니다, 저게. 와, 움직임 좋은데? 개구리 같은데? 똑똑한 가물치라면 이걸 먹어줘야겠지, 이런 데서? 아, 야, 들어 올라갔다. 물에 들어가서 좋은데, 움직임? 가물치 낚시는 아마 진짜 수백 번 캐스팅해서 진짜 한 번 입질 받고 막 그렇게 하는 낚시로 알고 있는데, 자, 우선 아까 같이 왔던 그 가물치 낚시 전문으로 하시는 친구들은 구경하고 있어요. 계속 웃으면서. 제 생각에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약간 이렇게 보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른 포인트인데, 오, 여기 근데 비가 오네. 괜찮아요. 비와도 합니다. 와, 근데 보는데 방수 기능이 엄청 좋네. 비가 내려도 이게 이렇게 뭐, 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는 거를 한번 볼게요. 우선 한 마리는 좀 잡아야지 제가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막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갑자기 비바람이 엄청 목숨이 부네. 이거 불안한 징조다. 와, 이게 진짜 너무 좋은 포인트인데 어떻게 입질이 없냐. 진짜 있을 것 같거든요. 비주얼 너무 좋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입질 한 번도 못 받았대요. 30분 넘게 계속 던졌거든요, 쉬지 않고. 제 생각에 한 100번 하지 않았을까요? 2? Can I see? 오, 와, 뭐야. 아, 돔이다, 돔. 자, 한번 볼게요. 와, 틸라피아랑 비슷한 아이인데, 틸라피아는 아닌데, 제가 이제 생선 먹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무슨 작은 것도 잡으시고, 거의 다 비슷한 아이 같아요, 지금 보면은. 여기 뒤에는 바로 코코넛 나무들이 엄청 많은 코코넛 밭인 것 같더라고요. 자, 코코넛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인도네시아에
몇 개의 섬에서는 코코넛 크랩이 살아간다고 해요. 근데 코코넛 크랩이 이제 국제 멸종 위기 보호종으로 지정이 돼서 잡거나 그런 거는 안 된다고 합니다. 무튼 나중에 코코넛 크랩도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죠? 안 되겠어요. 우선 가물치는 잡았지만은 지금 실적이 안 좋아. 그래서 트랩을 아무래도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함께하고 있는 고나 밥을 조금 훔쳐왔어요. 이거를 여기 통에 넣고 우선은 통발 한번 던져봅시다. 여기 친구가 던져준대요. 자, 역시 제 촬영하는 거 다 배려해 주더라고요. 촬영만 하래요. 던져준다고 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될지 모르겠다. 땡큐! 자, 그 나를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한 분이 딱 한 번 입질 왔었대요. 한 번. 딱 한 번. 아, 나는 왜 자꾸 앞에 떨어지냐. 와! 왜 그러지? 아, 진짜. 와, 캐스팅이 생각보다 잘 안 되네요. 물치야, 나와라. 캐스팅. 쪼. 와, 여러분, 진짜 돌아가면서 하는데, 입질 한 번, 딱 한 번 받고, 와. 이거 어떻게. 잠깐만요. 뜰채. 저기 뜰채 아까 어디다 놨어요? 뜰채 어딨지? 아, 저거 잡아야 되는데. 저기 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물뱀이 있습니다. 잡아야 되는데. 아, 간다. 와, 여러분들, 아유, 사오길 잘했습니다. 그래도 뭐 여기 인도네시아 슬라이시 가물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잡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여기 왔으니까 이제 좀 보여드리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우와, 오, 아래는 하얗다. 이게 다 큰 사이즈가 아니래요. 어쨌든 우리나라에 있는 그 가물치처럼 대형 종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는 안 커진대요.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슬라이시에 사는 스트리아타. 오, 뭐야? 엄청 크네? 한 32. 손, 물려요. 이게 1kg 정도 되는 찬나고, 이게 거의 맥시멈 사이즈인 것 같아요. 와, 지금 오늘 저녁에 이제 포식하자고, 사실 가물치도 잡아서 먹고 한데, 이제 자라는 잡을 수 없어서 자라는 사러 오기를 원래 했었거든요. 가물치랑 자라랑 오늘 숯불구이를 해준다고 합니다. 진짜 이거. The biggest size she saw last time is 55 kg. This turtle? Yeah. 15kg? 와, 엄청 커지는 대형 자라구나. 와, 15kg. 저기 아줌마가 그랬대요. 아줌마가 15kg짜리도 잡았다고. 와, 여러분들. 우와. 우와, 자라 사왔는데. 엄청 크다. 와, 아파. 오, 여기다가 지금 불을 펴주셨어요. 여기 바로 집 앞인데 등화 장비를 좀 돌리고 있어서 좀 소음이 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되게 있게, 와, 가물치를 통째로 이렇게 숯불구이로. 와, 가물치 이렇게 숯불구이는 사실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칼집 내고 이렇게 손질해가지고. 와, 여러분, 손질이 다 됐어요. 와, 저렇게 꼬챙이, 저 자라도 꼬챙이 껴서 해주시네. 가물치는 지금 굽는 중이고, 자라도 이제 꼬챙이에 껴서 직화 숯불구이. 와, 미쳤다. 야, 이런 거 어디서 먹어봅니까? 이거 진짜 비주얼 미쳤네. 아, 이거 뭐지? 아, 소금이랑 약간 오일 약간 그런 건데, 그걸 지금 바르고 계십니다. 와, 다 익었습니다. 이제 먹으러 갑시다, 여러분. 고! 렛츠 두잇!
와, 이거 진짜 양도 엄청나네. 살이 고기 같은데요, 고기? 아, 사연 씨 한번 먼저. 먼저 가물치 아까 순살 한번 먹어볼게요. 네. 솔직하게 가물치를 한국에서 먹어본 적 없는데 정말 맛있어요. 아 진짜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진짜로? 진짜 맛있어요. 저희가 혹시 몰라서 라면 스프도 꺼내놓긴 했는데 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맛있어요. 진짜로? 네. 와 가물치는 지금 처음인데 저는 손으로 먹어볼게요 이거. 오 맛있네. 진짜 맛있죠. 와 이거 가물치 약간 그 초밥 맛 나네. 트라우트 맛 나요. 숯불 향이 배어가지고 실제로 지금 먹은 가물치가 여기 현지에서는 식용으로 많이 쓰인대요. 한국의 가물치는 살짝 흙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나는데 이건 진짜 와. 아마존 가서 피라노 먹어보고 칸슈로도 먹어봤잖아요. 사실 칸슈로가 그렇게 진짜 제일 맛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이거 먹어보니까 제 인생 해외여행 물고기 합입니다. 진짜 이게 말이 안 돼요. 이제 이런 맛이 안 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맛있어요. 약간 게살 뜯듯이 뜯어져서 진짜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잘 자르지? 그 정글의 법칙에 나오는 약간 그 족장님이 그 음식 나눠주는 것 같아요. 드셔보세요. 자, 뒷다리 한번 먹어볼게요.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거잖아요. 처음 먹어봐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로? 네, 진짜 맛있어요. 근데 조금 더 질기긴 한데, 쫄깃하긴 한데 맛있어요. 소리 혹시 들리세요? 이게 약간 그 향이 없는 그냥 무향이에요. 무향. 향이 없는 고기입니다. 이 닭고기 약간 닭다리인데 쫄깃한 닭다리 먹는 맛이에요. 진짜. 네, 진짜 맛있어요. 자라고기입니다. 맛있다. 그냥 딱 닭고기 맛이에요, 여러분들. 닭고기 맛인데 좀 질긴 토종닭 닭고기에서 수분감이 엄청 많아요. 이거 먹고 많이 자라, 빨리 자라. 너도 자라. 아, 여러분들 인도네시아 오면은 가물치 사다가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적극 추천드립니다. Brother, try. 아, 찬나, 찬나. 찬나, 찬나. 야야. 오, 이제 만탑, delicious. 아, 만탑, delicious. 아, 그리고 군욱 소스를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구워왔어요. 와, 처음 먹어본다 이런 거.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와, 오늘 비록 가물치 낚시 성공은 하지 못했지만은. 가정집에 가서 뭐 자라랑 뭐 등등 사와가지고 숯불구이로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낚시를 하러 가는 과정 그리고 풍경을 보면서 굉장히 힐링되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슐라의 10편 다음 편에도 기대해주세요.